다음 공대! 자, 진충을 보여라! 비주얼 같아군요. 많은 것 같아요. 멋지신 분들이 너무 많고. 우와! 이야! 고개를 돌려서! 진짜 예쁘시다. 아 잠깐만, 근데 학교를 안 가고 왜 여기로 온 거죠? 호랭이 반점? 여기가 다음 얼짱을 찾으러 갈 곳이랑 무관 일로 오셨습니다. 호랭이 하면 또 고려대 아닙니까? 고려대? 고려대 가기 전에 또 호랭이 기운 또 챙겨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아, 나는 일단은 매운 해물짜장 1인 말고 2인으로 갑니다. 대구 고리 해물짬뽕? 아구 해물짬뽕 후라이드 드럼스틱. 자, 이 정도만 가겠습니다. 맛있으면 우리 고대생들에게 좀 나눠주는 거 어때요? 호랭이 기운을 좀 나눠 갖는 거지. 감사합니다. 와. 같이 섞어보겠습니다. 와. 우와, 진짜 많다. 이게 진짜 2인이야? 와. 진짜 해산물 폭탄 쟁반짜장. 알고리 짬뽕 해산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곤이요. 와, 소주 하나 주세요. 나 이거 진짜 못 참아. 와, 염지 잘했다. 와, 너무 잘하는데. 이 집 또 먹을 텐데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어. 호랭이 면점 3대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가서 5대 얼짱 제가 한번 호랑이의 힘으로 낙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대 얼짱 붙여주세요. 아시죠? 3대 얼짱 현식 과탑을 찾아서 오늘은 고려대입니다! 지축을 박차고. 벌써부터 이렇게 고대 학생들이 뜨겁잖아. 확실히 호랑이 기운이 네. 막 넘쳐난다. 이야. 이야. 꽃마탑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짐승남. 난 진짜 호랑이 같은 남자. 아, 여우상. 약간 칼칼하니 막 쿨뷰티 섹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꽃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문학과 20학번 오수정입니다. 수정이! 수정이 어딨어? 수정이 오케이. 너야 수정이? 너도 예쁜데? 자, 본인 이름이 수정이다. 본인 이름이 수정이다. 거수해. 너 여기 와볼래? 네. 안녕하세요. 너 키 몇이야? 이야. 88. 88? 잠깐만,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너도 운동하니? 저 영어 영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진짜? 와, 되게 멋있다. 와. 와, 신기해요. 진짜로? 너 소개나 해봐 일단. 아, 저 영어 영문학과 23학번 이재혁. 와, 20살이야? 아니요, 24살. 군대에서 수능 봐가지고. 진짜 고대 가고 싶었나 보다. 네, 연대보단 고대가 나. 역시 확실하구만. 근데 멋있으시다.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인간 가을 그 자체야. 꽈탑이야,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비주얼 꽈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영문학과에 멋있는 사람 너무 많고. 진짜로? 영어로 인사 한번 카메라에 대고. 바이. 영어 영문학과 아니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생이세요? 너도 예쁜데? 인터뷰 한번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20학번. 국어교육과. 얄리얄리 얄랑숑. 네, 청산별곡. 혹시 비주얼 과탑으로 살기 대 성적 과탑으로 살기? 비주얼 과탑으로. 왜? 성적 과탑을 2에서? 성적이 어떤데? 4.3.
오야 대단하시지. 고려대 자랑 한번 해주세요. 고려대 학우분들은 다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똑똑한 분들도 많으시고 놀기도 잘 노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아닌가. 세계 최고. 고려대 최고. 이수정아. 수정아. 수정아. 수정이 알아요? 잠깐만 저 등. 누가 봐 너 어색해 보이는 등이긴 해. 고개를 돌려줘. 오, 오. 야 대박이다. 야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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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씨. 안녕하세요. 도도동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오수정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독일 말로 안녕하세요가 쿠텐탁인가요? 맞아요. 아, 쿠텐탁. 쿠텐탁. 아, 확실히 있으시네. 아우 진짜 아우 여기 쳐다보지 마. 안 할 것 같아 진짜로. 오늘 하루 또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그냥 수업 듣고 떨려 하고 있었어요. 떨려 하고 있었다고? 아 좀 긴장하고 있었구나. 현실 과탑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희 과에 예쁜 애들이 진짜 많긴 한데. 오 많아요?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 아~ 야, 이 말이 너무 귀엽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수정이 실물 봤으니까 좀 사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나도. 사진 한번 볼 수 있어? 이 사진이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스케줄 청담 아니야? 몰아가기구나. 진짜요? 여기 갈 때 오빠 이름 대면 돼. 진짜? 진짜. 저 안녕. 야, 인스타 아이디를 내고 이 자식을. 오케이 고맙다. 남자친구 있어요? 아, 저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왜? 모르겠어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민규님 좋아해. 아 그러면 안 되지. 이상형 알지커 나서롭게 장영호 하나 둘 셋. 나서는. 와. 진짜로. 수정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수정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예뻐서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서야 두 눈을 마주치실 수 있게 됐네요. 예쁘다 수정아. 진짜 거친 남자가 와서 막 들이대면 어떡할 것 같아요? 도현 씨가 공부하고 있어. 왜 갑자기 와가지고 야 수정아! 밥 먹었어?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먹으러 가자. 먹었어. 아, 너 밥 먹었어? 나 먹었어. 아, 너 공부 몇 시까지 할 거야? 밤 12시까지. 12시까지? 알겠어. 깨워. 와! 오야 이거 멋있는데?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뭔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야, 약간 밤 12시까지 기다려준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좋을 것 같아. 감동. 근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생겼어.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해? 그게 나야. 한번 해볼래? 뭐해? 밥 먹자. 진짜로? 먹자. 아, 먹어야 될 것 같아. 안 먹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 우리 고려대 인사법 있잖아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족보대! 그거 수정이 됐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볼까? 왜냐면 저한테 아무도 시키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럼 제가 시키면 할 거예요? 딴 거는 안 할까? 딴 거 어떤 거 어떤 거? 도라에몽 성대모사. 야, 이거 잘할 것 같아. 야, 이거 잘할 것 같아. 오, 뭐야. 나온다. 땡은 왜니 급등! 땡은 왜니 급등! 아니, 잘하진 않는데 귀엽다. 귀엽다. 내가 도라에몽을 못 봤나? 변승기가 왔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밀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말 안 들어. 진짜 별론지 몰랐어요. 저희가 지금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꽈탑이라고 저희가 인정합니다! 야 너무 귀여워. 또 고려대 하면 호랑이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준비한 호랑이 반점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촬영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 앞으로도 더 예뻐지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네. 꽈탑 고려대학교 철학과 23학번입니다. 이인성님. 이인성! 반다군요. 남자 같아요. 그니까.
인성님을 철학과 비주얼 꽃참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세요? 그런데 OT를 가가지고 처음 본 형이 이형이었거든요. 보자마자 와, 이 사람 진짜 잘생겼다. 나 그냥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 내에서 인성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과 내에서보다 학교 전체에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이 학교 응원단을 하시거든요. 응원 행사 같은 거 나가서 응원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되게 잘생겼다, 인간 감지라고 말 엄청 나오면서 에타에도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잘 맞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있을까요? 약간 귀엽게 생긴 분이시야? 인성님은 고려대학교 외모로 상위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퍼센트도 아니고 아마 등수로 세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3등은? 오! 야, 에너지 넘치겠다. 응원하는 인간 강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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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왜? 인성 씨예요? 아니요, 도정이. 근데 왜, 왜 왔어요? 우리 오라고 안 했는데. 이상형. 와! 혹시 난 어때? 난 좋아요. 어? 이 녀석. 꽈탑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밌는 사람이요. 재밌는 사람? 네, 술자리 주도할 수 있는. 오, 재밌기만 하면 돼요? 재밌기만 하면 본인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선우 형 괜찮아요? 그럼 나도 될 수 있다는 건가? 그래서 이상형이라고. 아! 실제로? 헛될 뻔한 게. 헛될 뻔한 게. 손이 닿나 안 닿나 한번 확인해. 아, 근데 그거는 해줘야 돼. 근데 그거는 해줘야 돼. 어, 해봐야 됩니다. 어, 닿다! 오, 닿네? 아, 예,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원래 이게 다 안 되는데?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어, 해보세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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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또 하신 분 계신가요? 나선호 백허그 챌린지. 예. 한 원 받아, 나. 아, 남자는 돈이, 남자는 돈을 내야 돼. 예. Yeah. 너 손 이쁘다. 아! 잘생겼어. 손. 자, 인성아! 어, 저거 아니야? 어, 잠깐만. 너 어색하게 등 돌려 있으시고. 어. 와, 근데. 장발이신 것 같은데? 인성 씨! 인성 씨! 인성 씨! 이겨라!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철학과 23학번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너무 신나셨어, 다들. 괜히 강아지 남이라는 칭호가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셔. 눈이 너무 귀여워요. 약간 포메라니안과. 눈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맞아, 눈이 너무 예쁘셔. 감사합니다. 아, 그 번호 되게 많이 따일 것 같은데.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렇게 별거 아닌 안 따랐어요. 인성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제가 좋아야 돼요. 아~ 그럼 혹시 아~ 이상형? 이런 여자가 좋더라. 순수하고 탄탄한 사람. 탄탄하다? 잠깐, 탄탄하다면 약간 플라토닉 사랑은 아니네요. 약간. 아니, 아니, 몸매 말고 정신. 그럼 혹시 에타에서 본인 글 많이 올라온 적 있어요? 제가 응원단이다 보니까 그 공연전 끝나고 조금 올라왔어요. 인간 강지 보고 가라. 강아지 아닐까? 내일 되면 갑자기 말티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보고 어땠나요? 기분이 내심 좋았나요? 근데 제가 좀 제가 소극적 단정이라 지는 못 내는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 일부러 해시태그 잠깐 댓글 봤어 안 봤어? 봤어.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고려대 하면 인사법 있잖아요. 아, FN, FN이요. 어, 그거 할 줄 알아요? 네, 할 줄 알죠. 어떻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요? 네! 네! 4! 4! FN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유, 친구들. 아우, 감사합니다. 오, FN, FN. 나아졌어, 나아졌어.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최고! 야, 가슴이 웅장해졌어! 이번에 또 연고전 이렇게, 연고전 이렇게, 연고전 이렇게 고려대... 아! 연고전... 어. 자식이야! 어. 자식이야! 응원단 앞에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고연전이라고. 이번에 고전, 고전! 어. 고전. 어. 고점전. 혹시 응원단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 매력 어필로? 오! 어! 어! 할 때 제대로! 노래 나오니까 잘 변했어! 우와! 오! 우와! 오! 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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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야, 찢었다, 진짜. 근데 이거를 저희 이제 고현전에 사면은 이제 연대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거든요. 아, 진짜 진지하게? 연대 사장. 근데 연대 어땠어요? 연대요? 연대 갔다 오셨죠? 그냥 별로. 나도 근데 솔직히 고대가 훨씬 더 예쁘지. 맞아. 그래서 연대 고대. 나도 고대. 나 그리고 연세우유빵 대신 맘모스빵 좋아하긴 해. 저희가 인성 씨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 인성 씨 3대 얼짱 과탑으로 인정합니다. 자, 무조건 인정합니다. 무조건. 현실 과탑. 우리 현실 과탑 분께는요 우리 호랭이 면접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성 씨 꽈탑이 되었는데 우리 소감을 좀 철학가스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저는 디오니소스적 열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귀여워. 일단 현실 과탑. 네. 사회학과. 사회학과. 소시컬. 1부학번이시고요. 윤세미입니다. 세미 씨 첫인상은 어땠어요? 처음에 대구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사석에서 붙을 때 옷을 굉장히 잘 입어서 시작하면서 뛰어나는 친구였어요. 세미 씨랑 닮은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요? 분위기가 일단 유진스 민지랑 굉장히 닮았고요. 대구로는 이준영 씨가 있어요. 세미 씨가 학교에서는 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학교를 걸어다니면 남녀를 불편하고 한 번씩 다 뒤돌아보고 세미를 보고 지나가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학점도 잘 챙기고 성격도 좋은 친구라서 꽈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미가 예전에 쇼츠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쇼츠가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세미 이쁘다고 막 댓글 달고 그랬을 때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세미 씨! 근데 어차피 길 가다가 등 돌려져 있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지. 오 잠깐만. 왜 벌써? 아니 잠깐만. 너무 한쪽만 보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고개. 잠깐만 다 모겠다. 야 목 괜찮으세요? 세미야. 세미 씨. 세미 민증 한번 볼까? 오 세미 씨.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1과학번 윤세미입니다. 아, 1과학번이면 이제 좀 한 4학년 정도. 네, 이제 졸업해요. 아,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제가 상상한 고려대 학생 이미지긴 해요. 아까 약간 상반된 느낌이잖아. 그치. 확실히 약 세련되고 시니컬하고 좀 럽. 진짜로. 저희가 제보 받고 왔는데 세미 씨 고려대 까탑으로 인정합니까? 아. 아, 네. 세미님 정도는 무조건 인정인 것 같아요. 1과학번이라고 했으니까 몇 살이세요? 24살이요. 24살? 5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보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가 사실 패션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가죽자켓. 레더 자켓 진짜 멋쟁이들만 입는 건데. 진짜 레더 자켓. OOTD 인스타에 자주 올리고 해요? 본인 스타일? 네. 저 구경 한번 해봐도 되나요? 제 인스타그램이요? 네. 우와, DM이 잠깐만 40개? 야, DM 몇 개가 쌓인 거야? 사진은 엄청 확실해? 귀엽다. 와, 이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형, 내가 공유할게, 그냥. 너 향수 뭐 써? 딥티크 쓰는 거 같은데? 맞아요. 오로지. 오로지. 나 오로지 너. 이게 뭐야? 세미 씨 아까 들어보니까 사회학과라고. 아, 네, 맞아요. 제가 사회학과인 친구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회성 괜찮아요? 아, 저 좋죠. 끈끈한가요? 제가 동아리를 따로 하고 있어서 그 동아리 내에서 어떤 동아리 혹시? 배구 동아리 하고 있어요. 배구? 네. 형 지금 선우경 등짝 한번 때려볼까요? 아니 왜 자연함을 갑시다. 안내면 진다 가야 돼. 오케이! 원래 보통 게스트가 맞는 거예요. 자, 계세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살짝 돌아주셔야죠. 안돼 봐야 돼. 제대로 때리셔야 됩니다. 와 근데 잘 때린다. 근데 진짜 살짝 때렸어. 목이 잡은 거예요. 목이 있었구나. 호두 말이에요? 내가 방금 목이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살짝 설렜어. 목이 있었구나. 호두 말이에요? 그러면 배구도 혹시 막 연고전? 고현전. 방송. 와. 자,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으로 과탑 때.
아니면 외모로 빠타. 하나, 둘, 아이. 성적. 성적.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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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네. 제가 아~ 네 성적으로 빠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우리 쌤이의 한번 꿈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패션 쪽에 패션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패션 쪽. 패션 쪽.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패션 수업 같은 거 많이 듣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아 대학원 준비하고 네. 계시구나. 우리 쌤이 씨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미 씨를 꽈탑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우리 세미 씨에게는 저희가 우리 호랭이 매점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추억인 것 같고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아유. 만나봤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너무 특별한 분이 계셔가지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그분의 특별한 점은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오! 직제? 자기애가 조금 있으신 분이시고. 서연님. 서연이 이름도 예쁘네. 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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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은서연 어딨어? 은서연. 또 수상하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네요. 주인공의 뒷모습. 혹시 너의 이름은? 은서연? 와! 예쁘셔, 예쁘셔. 앞쪽으로. 나 은서연 씨 안 보고 갔으면 무슨 할 거 같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에 재학 중인 은서연이라고 합니다. 눈웃음이 너무 귀엽다. 진짜로. 눈웃음이 진짜 이래. 아주 너무 귀여우시다. 꼬부기 같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제가 막 찾아가지고 막, 내가 해야지 이러고 한 건 아니고. 친구들이 그 링크를 많이 보내줬어요. 거기에 이제 언급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자칭만은 아니지 않나. 친구들 눈이 확실하네. 눈이 즐겁다. 솔직히 번호 몇 번 다 해봤어요? 셀 수 없지만 한발 다 해도 좀 안 돼. 이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형님의 유명한 190만 립스. 오 여기 있다. 이건 거? 사실 3대 월장에 왜 안 들어갔는지 좀 의문이죠.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납득할게요. 취향 차이니까. 다음에는 3대 월장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장영우 나선욱 이상형을 듣고 하나 둘 셋 나선욱. 저희 마음속으로는 진짜 3대 얼짱이에요. 역대 최고 은서연 씨 3대 얼짱으로 저희끼리는 임명합니다. 민족 고대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현실 과탑의 역대 최고를 맛본 건 저는 고려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고려대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미남 미녀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3대 얼짱 현실 과탑을 찾아서 다음 학교는 어딜까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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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당신의 학교입니다.